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역 고등학생 이정민입니다. 자, 오늘 시간 선생님들 캐스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제목은요, 중간고사 대비 빈칸 연습 200% 활용표로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이제 요 여러분들 캐스트 영상이 공개되는 날짜가 이제 2021년 4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4월 1일 만우절 떠오지 마시고요.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중간고사 여러분들 이제 자 빠르게 여러분들 한 3주 남짓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여기서 이제 한 4주 정도 될 텐데 그럼 이제 이후 자 마지막 3주 사실 이제 가장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 대비 집중 모드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요 시기에 바로 이제 우리 빈칸 연습을 좀 활용해가지고요. 자, 우리 시험 범위자 여러분들 교과서도 있고 다음에 이제 부교재 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쳐졌던 학력 평가 변형까지 있는데 자, 이 다양하고 넓은 시험 범위 내가 정말 효율적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 나갈 때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빈칸 연습을 좀 활용하시고 쌤이 안내를 드리려고 준비한 영상인 거 됐습니까? 자, 그럼 쌤과 함께 화면 딱 시선 고정하시고요. 우리 내용 한번 출발해 볼게. 준비됐니? 오케이. 스타트. 자, 첫 번째 분들, 우리, 일단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 시험 범위의 공통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좀 발 빠르게 준비한 친구들은요, 어느 정도 시험 범위 교과서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를 잘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이제 출발 안 한 친구들 있을 텐데, 이럴 거 아니야? 아, 내가 딱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달려보겠다라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요. 그래서, 자, 시작했던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막 시작한 친구들 한 번 더 확인하고 출발하는 거야. 뭐냐면은, 자, 우리 시험 범위 여러분들 공통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 교과서가 됐든 아니면 부교재가 됐든 아니면 학력 평가 변은 간에 자, 이렇게 제일 먼저 뭐 일단 강의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맞춰서 여러분들 강의를 잘 수강하시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봐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를 쭉 다 듣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나 이제 요 내용 완전 이해가 잘 됐어. 요런 부분이 아마도 시험 나올 수 있게 되면 바로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에 힘이 생긴다는 거야. 오케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게 수업을 듣고 나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거는 진짜 내게 아니라 봐봐. 진짜 내 거는 뭐겠습니까? 내가 원할 때 끄집어내서 마음껏 쓸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진짜 내 거인 건데 그냥 수업만 딱 듣고 난 상태에서는 내 거 같은 느낌은 드는데 확실히 내 거 아니라는 거지. 그럼 우리 기억으로 좀 비유하면은 단기 기억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과정에 시간 투자가 필요하죠. 바로 뭐라고 하면 바로 복습이죠. 복습.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주는 부분인데 자, 복습할 때 여러분들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또 들으세요. 이게 아닌 거지. 그럼 이제 봐봐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자, 학습하잖아, 학습. 그러면 학습에서 여러분들 학은 뭐야? 배울 학자고요. 그다음에 습은 익힐 습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복학이 아니라 뭐야? 복습이니까 아, 배웠던 이 학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내 거 만드는 진짜 습득의 과정. 바로 여러분들 요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습할 땐 뭐 합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 기본점들 내신에서 어법이 잘 나오니까 어법 부분들 자 고등학생 여러분들 수업 진행할 때 노란색 여러분들 형광펜 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자 이렇게 어법 부분인데 자 어법 친 부분을 잘 외우자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자 여기가 왜 형광펜 포인트지?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선택 나올 수 있을까? 그럼 이 부분에서 출제자의 어법 포인트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복습하는 거겠지? 다음에 여러분들 해석 연습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적 우리가 교과서의 문장이 심하 어렵진 않은데요. 그러면 교과서 문장들 자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그 중에 특히 뭐겠습니까? 주요 문장들. 자 여러분들 고등어쌤, 강재 선생님 여러분들 하나하나 각 교과서별로 자 서술형으로 출제 가능 높은 문장들 또 하나 어법과 서술형 나왔던 문장 선생님 여러분들 차근차근 번호 붙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주요 문장도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 연습 그래서 해석 연습할 때는 우리말로 자연스러운 해설지의 의역 또는 뭐 자수의 의역 이거 말고요 네가 직독직해로 끊어서 연습들 요거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석 연습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 모른다 어떻게 당연히 뭐야 암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해 보시고 나고 그 다음에 자 일단은 여러분들 교과서 있잖아 본문이 좀 깁니다 본문이 긴 만큼 그거를 그냥 쭉 다 머릿속에 달달달 한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의 흐름이 전개되는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지문 내용에 대한 마인드맵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이거 코끼리 다시 보기라는 거 자 우리 수강생 다 알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코끼리를 통해서 본문 내용을 또 어떻게 쭉 내용 요약 정리 한번 해보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자, 부교재 경영 선생님 이렇게 한 줄 정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잖아. 그래서 자, 지문의 내용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자,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 내용들을 보여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자, 기본적인 어법 사항 확인, 그다음에 주요 문장 중심으로 정확한 해석 연습, 그다음에 모르는 단어 어떻게 당연히 시간 내서 암기해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자, 전체적인 내용 흐름 파악을 코끼리를 활용하시거나 또는 뭐야? 부교재음들 한 줄 정리 요렇게 보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까? 자, 이 단락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었고 이번에 예상되는 포인트 여러분들 출제 포인트 정리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자, 강의 수강 그다음 여러분들 복습 요렇게 요 내용들을 어떻게 다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됐죠? 그럼 봐 이제 여기서 이제 쌤이 오늘 이야기할 가장 중점적 이야기인데 그러면 요 단계까지 끝냈던 친구들이 이제 바로 뭐 한단 말이야? 보통은 문제 풀이를 들어간다고요. 근데 쌤은 자, 여기서 잠깐 스톱. 뭐 하라고? 그러면 여기까지 잘 해놓은 상태에서 바로 문제. 이게 아니라는 거지. 자, 봐봐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잘 입력을 했죠. 그 다음에 복습을 통해 어떻게 한 번 더 진짜 내 거 만드는 다지기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제 뭐야? 바로 문제 샥! 요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잘 이해를 하고 내 것으로 잘 습득을 했는 거에서 한번 뭐야? 출력의 작업을 해보시라는 거야. 바로 뭐야? 그게 빈칸 연습이고. 알겠니? 자 가볼게요. 자 이제 드디어 빈칸 연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재가 나온 출판사 또 이제 나머지 출판사분들 쌤이 학습 자료실에 자료를 드립니다. 이렇게 빈칸 연습. 그러면 자, 요 빈칸 연습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 그러면 제작자 여러분들 의도를 알려드린 겁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게 아주 좋다라는 거. 제일 먼저 여러분들 자 이건 좀 버리셔야 돼. 자 쌤이 온라인이든 또는 이제 오프라인이든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자 이제 시험 때 하는 것을 지켜보는데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 선생님 제가 이제 빈칸 연습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일단 빈칸 한번 좀 채워보겠습니다. 근데 빈칸 채울 때 뭐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본문을 가서 어떻게 쭉 보면서 그냥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부분이냐? 하면은 아 제가 이제 빈칸이 잘 안 채워지니까 본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라는 학생들이 꽤 많아. 또 한 번은 이제 어떻게 우리 이런 친구들 자 고등학교 이제 올라와서 늘어난 시험 범위에 좀 당황을 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본문을 그냥 생각 없이 막 외우는 친구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이냐 제가 우리 학교 선배한테 들었는데요 일단 본문을 다 외우고 시작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서 뭘 한단 말이야 그냥 막 외워서 빈칸을 채우려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쌤이 보기에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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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는 시간 투자 대비 결과치가 잘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는 거는 절대 쌤이 추천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여러분들 나봐 일단 우리 빈칸을 대하는 애티튜드 어떻게 한다? 빈칸 부모님들 입력된 내용에 대해 어떻게 확인 작업이야. 그래서 강의 듣고 복습하고 내 것으로 잘 대응 한번 확인 작업인데 우리가 봐봐 보통 단어 같은 건 써보고 또 이제 문장을 해석은 해보긴 하는데 자 내가 한번 영어로 직접 문장을 잘 안 써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요 빈칸 여러분 채울 때는 아 잘 입력이 되어 있는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보는 부분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반드시 무조건 하나 안 토시 하나 안 채우고 같이 채우겠다 이런 마인드는 버리시고요. 어떻게 가볍게 채워보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외운 다음에 채워 넣어라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여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자료나 교재를 보시면 쌤은 전부 다 여러분들 빈칸에 해석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해석을 제공해 준 이유는 자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게 딱 한 과 정도 본문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다양하고 많은 지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분명히 봤었던 지문이고 익혔던 지문이고 익숙한데 그 익숙함이 정말로 내 것으로 남아있는지를 어떻게 해석을 보면서 또 한번 내용을 떠올리면서 그 다음에 왜 쌤이 여기다가 빈칸 틀어놨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빈칸은 쌤이 무엇을 좀 잘 보라는 부분일까? 그래서 어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혼동어휘인지 아니면 관용적인 표현인지 아니면은 서술형으로 특히 이거 좀 어수를 좀 주의할 부분인지 해서 출제 의도를 좀 떠올리면서 빈칸을 채워보라는 거야. 알겠어? 그럼 봐요, 여러분들.
자 이제 이렇게 3번까지를 잘 하는데 이런 생각을 염두를 해두고서 이것의 효과라 목적을 염두를 해둔 상태에서 지대로 좀 해보라니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제 자 여기 4번이요. 자 이럴 수 있어. 뭐냐? 아 선생님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듣고서 해봤는데 제가 못 채우는 부분이 채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자 그럼 봐봐. 그럼 이제 상심하고 낙담하고 다시 가서 본문을 외운다. 이게 아니라 어쩌면은 분명히 네가 해석도 되면 사실은 쓸 수도 있어야 되고요. 머릿속에 있었던 표현을 어떻게 한 번 더 직접 쓰는 게 되는데 아직까지 뭐야 확실하게 네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 못 채우면 뭐 어떻게 하면 될 본문을 펴놓고 보고서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써보시라고요. 그래서 봐봐. 선생님 우리 수업 들으시면 알 텐데요. 나는 눈으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될 손으로 입으로 말하는 게 훨씬 더 내 것 만드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모청 어떻게 하면 될 본문을 펴놓고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곱하기 두 번은 뭐야?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에 보고 안 되면 어떻게? 세 번에 보는데 분명 여러분들 그 반복하는 텀을 짧게 가져갈수록 확실하게 채워지는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거 해본 사람은 충분히 공감한 내용인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 과정을 거쳐서 빈칸 어떻게 제대로 해서 아 입력된 내용 확인 작업을 꼭 하시는 부분을 하라고요.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냥 문제는 뭐 몇백 문제를 푸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잘 들어온 거 잘 출력되는가 라는 부분들 자 단기에 있었던 기억 확실하게 장기로 와서 원할 때 잘 나오는가 이 확인 작업을 거치라고. 됐어? 그럼 봐요 여러분들 이제 놀라운 매직의 효과 뭐냐? 자 빈칸이 잘 되면요 어떻게요? 결국 뭐겠습니까? 입력된 거 확실하게 내 것으로 잘 익혔나요? 확인 잡아줬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떻게 당연히 문제가 잘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괜히 불안한 마음에 문제 푸는 개수의 양을 늘려갈 것이 아니라 네가 원론 원문을 잘 이해한다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도 문제는 잘 풀릴 거 아니겠어? 그래서 문제가 빈칸이 잘 되면 문제는 당연히 잘 푼다는 것들 요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봐봐. 우리 영어 시험 전달 뭐하겠습니까? 직전 준비하겠죠.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뭔가 준비해준 직전 할 텐데 나는 학원이 아니고 인강인데 어떡하지? 어떡하긴 빈칸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자 내일 영어 시험이야. 그럼 이제 오늘 시험 보좀 일찍 올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분하게 앉아서 시험 범위의 빈칸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영어 시험이 그나마 첫날이면은 내가 딱 가장 전념하겠지만은 또 영어 시험이 중간에 있다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다른 과목을 하느라고 이렇게 나의 에너지가 조금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전까지 잘 해왔던 게 살짝 가라앉아 있잖아. 그래서 가라앉아 있었던 나의 노력도 다시 한번 끌어올려서 뭐야? 바로 빈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시험 전날 직전 할 때 어떻게 빈칸을 쭉 차분하게 돌고 안 채워진 부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 요렇게 하는 게 뭐야? 가장 효과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영어 시험 전날 여러분들 이렇게 직전 대비할 때 쌤 여러분들 다음번 또 캐스트 통해서 직전 대비 가장 효과적인 건 한 번 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쌤 여러분들 오늘 준비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정말 3주 앞쪽 여러분들 요 3주란 시간을 잘 보내는 부분들이 첫 중학생 여러분들 좌우할 텐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지금까지 쭉 들었던 부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 차근차근 한번 빈칸 채워보면서 1학기 염두처 중간고사 아름다운 결과 대박을 위해서 결국 하십시오.